우리는 뭐늘 익숙하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끼지만 이 전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는 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해가 지면 그러면 그냥 암흑천지가 됩니다. 그런데 전기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의 삶은 생활 패턴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지금도 여기에 전기불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집회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이 전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눈떠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항상 눈에 보이는 것,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여 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이 분명히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분명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정말 믿게 되면 그러면 문제라든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완전히 달리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방황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답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늘 나와 같이 계신 하나님이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살 수 있죠. 누구랑 싸울 일이 있겠어요? 뭐 때문에 시험들 일이 있겠습니까? 예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이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면 예배는 정말 기쁨이죠. 헌금은 정말 기쁜 일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정말 안다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셔야 되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놀랍게 열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여러분이 다 받은 복입니다. 그러니까 누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게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어느 여자 성도님이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해 하시더라. 그 딸이 눈병이 아주 심한 눈병이 났는데
기도해 주셔서 그 눈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주일에 그 딸을 데리고 나오신 그 성도님을 기억하겠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잘 치유가 안 되는 아주 심한 눈병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잠깐 기도했던 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그 눈병이 거의 완치가 될 정도로 나았다는 거예요.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시피 정말 아주 작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고침을 받았다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그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아니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예수님만 강조하십니까?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고 그리고 주님을 만졌고 그렇게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없이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꼭 예수 믿어야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저는 인도의 간디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봅니다. 굉장히 유식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저 간디 같은 사람은 참 훌륭한 인격자일 뿐이지 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만나요. 어떤 분들은 정말 아직도 믿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고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났나? 그 점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한번 정말 말씀을 따라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본 것이라. 이건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고 살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세요. 예수님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몰라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눈이 열리고 또 그 길이 열려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는 왔지만 하나님이 막연하신 분, 여전히 하나님이 막연하신 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오늘 밤에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하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를 한번 여러분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문제 속에 너무 매이지 말고 그냥 주님의 십자가를 주목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조금 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 마태복음부터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읽으면서 묵상해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잠잠히 복음서를 펼쳐들고 주님의 말씀을 한번 쭉 묵상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하셨던 모든 치유와 이적의 기사들을 한번 여러분이 잘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 마음에 큰 근심이 또는 어떤 좌절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행하신 이적을 우리가 묵상하는 중에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데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은 별명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같이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가장 놀라웠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성일기를 권해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매일 그냥 기록해 보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일이고 그걸 꾸준히 하기 위해서 그걸 기록해 보는 겁니다. 영성일기를 쓰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맥체인 성경읽기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경읽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성경읽기표가
맥체인 성경 일기표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 맥체인 성경 일기표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기도 해서 유명하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존 스타트 목사님에게 또 소개했던 일이고,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하시면서 교인들에게 그 성경을 읽게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성경을 효과적으로 잘 읽게 할 수 있을까, 본인이 고심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만든 것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입니다. 성경에 있는 성경책 중에 하루에 네 권, 그 중에 한 장씩, 그래서 하루에 넉 장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을 지나고 나면 구약 한 번 읽고 신약을 두 번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조합을 했어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성경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읽을 수 있는 성경 읽기표이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영국에 방문하러 가서 스코틀랜드에 있는 성 베드로 교회 맥체인 목사님이 30세 때까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30세 때까지 그렇게 교우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만들었던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데이빗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 너무 궁금했던 거 하나를 질문했습니다. 이 성 베드로 교회 맥체인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이 교회 교인들은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지금도 성경을 읽고 있나요? 대답은 아니요. 다녀오신 이야기를 그분이 쓴 것을 읽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는. 자기는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정작 그 교회 교인들은 아무도 안 읽는 거예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 가지고 성경 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한 10년, 20년 뒤에 누가 선한 목자 교회를 찾아와서 여기 영성 일기를 쓰시나요?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게 될 일이 혹시 벌어지지 않을까. 네. 유기성 목사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영성 일기를 쓰도록 그렇게 좋은 주님을 바라보는 참 좋은 도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선한 목자 교인들은 다 영성일기 쓰겠지요. 네. 어느 분이 담임 목사님이실지 모르지만 아니요, 네,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 교회의 교인이시고 또 이렇게 교회를 오셨다면 여러분 정말 영성일기를 꼭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놀라운 복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예수를 믿어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도대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것을 정말 믿고 나도 그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매일 그것을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았나. 기록하는 것은 내일은 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만 꾸준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놀랍게 열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같이 계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담대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쓰시라고 권해도 쓰시지 못하는 교우들이 여전히 참 많으신데, 마치 아이들에게 부모가 공부를 잘하라고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저에게 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방법 간단하죠? 다 아시죠, 부모님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성적이 오르고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예습, 복습 철저히 하면 되는 거예요.
다 공부해 보셨잖아요. 어린 초등학교도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나오고 대학도 다 나오셨잖아요. 공부 잘하는 비결 간단하잖아요. 미리 예습해서 가고 공부한 거 미리 그 다음에 꼭 복습하고 예습 복습만 철저히 해도 정말 성적이 올라요. 바로 그 다음 날로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라도 정말 예습 복습만 철저하게 아이들이 하면요. 그렇게 하면 그 학기 지나고 나면 아이 성적이 뚜렷하게 올라요. 그 간단한 방법을 부모는 알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못 했었으니 지나고 나니까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이제 정말 너무 처절하게 경험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머리가 좋고 나쁜 거 암기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너 꾸준히 그날 공부한 거 복습하고 다음날 공부할 거 예습에 가고 너 그렇게 해봐. 그러면 반드시 너 공부가 재미있고 성적도 좋아지게 돼. 애들은 그 말이 다 잔소리처럼만 들려요. 부모는 너무나 쉬운 길이 있어요. 아이가 공부 잘하는 너무나 간단한 길이. 그게 지금 제 심정이라니까. 영생을 이렇게 써보시라고 그렇게 권한데 제 느낌으로는 애들이 예습 복습 열심히 하라는 부모 말을 귀찮게 여기는 듯한 느낌. 이리로 듣고 이리로 흘려보내요. 네. 참 답답하지요. 정말 눈이 열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권해도 따라오시는 분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시는 분이 있는 것은 참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주님을 바라보는 일,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불씨 같아요. 불씨. 불씨는 이 불이 붙기가 처음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해드리려고 하지만 이게 잘 붙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씨는요 금방 꺼집니다. 조그만 관리를 잘못하면 그냥 꺼져버려요. 그래서 영생일기를 좀 쓰시는 분들, 어느 분이 요즘에 영생일기 열심히 쓰세요. 그런데 한 몇 달 지나서 보면은 다 꺼져버려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나눔방에 안 돌아온 지가 한참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금 쓰시다가 그냥 꺼져버리는. 아직까지는 불씨 같아서.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에 큰 산불이 일어났는데 이게 불씨가 아니고 산불이 되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끌 수가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건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속해 식구가 다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다면 그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이건 정말 가슴이 터질 정도예요. 저는 그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믿어요. 이 한국 교회가 뒤집어지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산불과 같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동안에는 계속 불씨를 살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꾸 꺼져가지만 붙이기가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이 길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 외에는 우리의 생활의 변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 불가능하니까. 여러분, 이건 여러분에게서 너무나 소중한 것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에 김태원 목사님이 새벽기도 설교 중에 그 농촌에서 목회하실 때 그렇게 좋은 과일들, 채소들 그걸 드셨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마을에 도인들이 재배하는 그런 채소들, 과일들은 다 그렇게 맛이 있고 좋더래요. 그 어째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그 종자가 다르더라.
그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유난히 좋은 그런 과실이 맺히고 그런 채소가 되는 것은 씨를 잘 보관을 해서 주머니 안쪽에 그 좋은 씨, 좋은 정말 맛있고 그리고 좋은 채소의 씨들은 따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친한 사람, 정말 좋아하는 분에게만 꼭 꺼내가지고 몇 알씩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시는 것을 보았대요. 그 좋은 종자 씨앗을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하는 농촌 교인들을 보면서 종자 씨 이야기를 하시더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종자 씨를 간직하는 것처럼 간직해야 되는 것이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고 사는 것입니다. 영성일기 쓰시라고 권해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의 종자씨를 잘 보존하시도록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완전히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안경에 색깔이 들어있는 셀로판지를 이렇게 대면 그 색깔로 보여요. 빨간 셀로판지를 대면 다 빨갛게 보입니다. 파란 셀로판지를 놓고 보면 다 파랗게 보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지금도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어요. 우리가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늘 제대로 살아내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보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나 이쁘죠?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 반응이? 우리 생각에는 토할 것 같아. 하나님이 토하실 것 같다. 하나님, 나 이쁘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토하실 것 같다. 그건 예수님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그렇게밖에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보시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나 이쁘죠? 그러면 물론이지, 그렇지, 당연하지. 그렇게 되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일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만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것을 믿게 하세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돼요.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만드세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지금 형편과 처지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마음이 담대해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걸. 이건 정말 놀랍잖아요. 여러분이 경험 안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아직도 생소하게 들리세요? 제자훈련 수료식 예배 때 80세가 되신 교우분이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일 고령자의 간증이었어요. 그분이 이 나이에 제자훈련 해도 되나 그 마음이 고민이었대요. 이제 나이가 80이신데 내가 젊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폐가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내가 제자훈련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딱 마음에 이렇게 하라 말라 응답이 없으시더래. 그런데 기도하다가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음에 너무나 선명하게 내 딸아, 내 딸아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아주 오래전에 그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리고 정말 충만했을 때 그때 들었던 그 음성이었어요. 내 딸아. 그걸 제자훈련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다시 들으셨어요. 그런데 내 딸아라고 이렇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제자훈련을 할 용기가 생겼었나라. 하나님이 나를 딸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은혜 눈이 뜨이고 나니까 아유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어. 아유 나는 오히려 우리 반원들한테 패만 될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신 걸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뭘 뜻하지요? 우리 안에 이런저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주저하고 용기를 갖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돼요.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그가 뭐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은 불법 행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불법을 행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은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시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만 예수님을 통하여 나아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향하여도 예수님을 통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전도를 하면 답답해하고 또 귀찮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계시면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엊그제 메일이 왔어요. 예수 안 믿으시는 분인데 자꾸 유기성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유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겠다 그랬더니 그때 가서 들으면 너무 늦다. 지금 들어보라.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불신자의 이야기도 들어주시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님 저 안 가도 되죠? 이렇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요즘에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시다 보니까 아마 그분이 굉장히 힘드신 가운데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분은 못 알아들으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전도하는 것 자체가 다 귀찮게만 느껴지죠. 그래서 계속 도망만 다니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딱 보여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우리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것 자체를 숨기고 삽니다. 실제로 어느 권사님이 권사 취임하시고
너무 마음이 괴로운 것, 직장에서 식사 기도를 못하고 밥을 먹는 것, 권사가 됐는데도 식사 기도도 못하고 밥을 먹는 게 너무 괴로워서 화장실에 가서 식사 기도를 하고 그리고 군의 식당 가서 밥을 먹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몰라서 그래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를 몰라서. 우리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줘요? 우리는 흠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줘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또는 친구에게든 또는 직장 동료에게든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었음을 진짜 믿고 고백하는 것. 나는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 같고 이런 표현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었음을, 이게 십자가 복음이죠. 예수님을 통하여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워치만 니의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제림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도시에서 그가 의사 병원을 할 때는 뭐 혼자서 어디 가서 담배를 펴도 그렇게 이렇게 숨어서 필 때가 있었는데 시골에 가서 거기서 병원을 하게 될 때부터는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다 빤히 알아요. 자기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걸 아는데 담배를 피면 이게 덕이 안 되고 그러나 끊어지지는 않고 그래서 그가 너무 괴로워서 상담을 온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담배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워치만 니가 그 사제림이라고 하는 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담배 피우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끊으려고 하는데 안 끊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뭐 담배 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워치만 니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 당신이 담배를 끊을 수 없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것. 왜? 이제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지는 체험을 하게 될 거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담배를 끊어주셨다고 당신이 분명히 체험할 수 있으니까. 나는 끊을 수가 없어. 도무지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감사하다는 것. 당신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담배를 끊을 수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담배를 끊어줄 수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담배 끊고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따라서 고백을 했어요. 같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30분쯤 지나서 더 이상 담배 피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고. 정말 놀라고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습관적인 죄, 성질,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제 성격은 너무 못됐어요. 다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고 제 주변의 사람 다 알아요. 근데 이 성질 제가 못 바꾸겠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왜? 내가 못 바꾼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새로운 성질로 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지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좀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 진짜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체험도 있어야 되고 다른 주변 사람들의 증거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또 고통들, 실패들 오히려 그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요. 제가 이번 주간에 두 신학교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다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큰 시험도 있었어요. 제가 대전에 있는 어느 신학교에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영성 일기에 대하여 영성 세미나를 인도를 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갔어요. 강당이 차고 넘쳐서 사람들이 그냥 맨바닥에 앉아있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저는 영성일기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것도 정말 드물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 그래서 끝나고 기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올라오는데 휴대폰으로 메일을 확인하니까 어느 메일이 하나 제게 와 있어요. 그 메일을 열어보니까 저에게 어느 집회를 부탁하셨던 분이 저를 꾸짖는 메일을 거기 보냈어요. 제가 그 집회에 제가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는데 하여튼 뭐 이런저런 사정이 연결되면서 그분의 말씀은 제가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지더니 교만해졌다는 그런 내용의 저를 꾸짖는 메일을 목사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그렇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집에 돌아오면서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조금 전까지 그 영성 세미나가 그렇게 충만한 은혜가 있었던 기쁨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할 때쯤 이렇게 여기 수서역 가까이 올 때쯤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주님이 오늘 저녁에 너무 놀라운 이런 집회의 은혜가 컸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제가 마음이 풀어지고 교만하게 될까봐 하나님이 아주 딱 분명하게 못을 박으시는구나. 여전히 마음이 다 풀려진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감사의 눈물이 나더라. 그런 집회의 어떤 은혜의 역사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잘 단속해 주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아주 참 감사하다는 메일을 보냈어요. 그런 충고를 저를 사랑하시니까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여튼 잘 기억하고 명심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메일을 보내드릴 수가 있었어요. 어제도 어느 신학교에 가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한 20분 정도 짧은 설교 시간이지만 참 큰 은혜가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가 다 끝나고 쭉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세요. 반가운 분도 있었고 오래간만에 만나는 분도 있었고 근데 어느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저 모르시죠? 네, 모르겠는데요. 저 선한목자교회에 다니던 청년입니다. 아, 그러냐고 너무 반갑게 제가 인사를 했더니 그 청년의 얼굴은 반가운 기색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 때문에 너무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제가 교회를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학교에 와서 설교하신다고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죠. 뭐 마음이 풀어진 상태가 아니셨어요. 원망하는 마음하고 또 저를 향한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말이 여전했었어요. 그분이 왜 그랬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는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서 있으니까 더 이야기를 못하고 그렇게 그냥 갔습니다. 그 뒤에
만나는 분들은 은혜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뭐 제가 목사님 설교를 늘 많이 듣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저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청년이 저에게 원망의 말을 이렇게 하고 간 것 때문에 그 끝나고 다 집에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 그 엊그제 대전에 내려갔던 그 생각이 또 나요. 아, 하나님이 너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아주 인을 쳐주시는구나. 꼭 그와 같은 상황에 그런 일을 딱 주셔서 저를 하나님께 다루시네요. 예수님 안에서 문제를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참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는지의 여부는 역경을 당해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원천적인 향기를 드러냅니까? 아니면 그분을 떠나 짜증과 신경질과 초조함을 드러냅니까? 역경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라면, 만약에 어떤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가 짓이겨진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오히려 향기로 확 드러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향유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향유가 깨어지면요, 향기가 확 퍼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은 이런 역사가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향기를 느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